참 대단했죠. 팬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학교도 안 가고 우리 여성단체를 따라다니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죠. 옛날에 70년대는 남자도 몇 명 있지만 여자들이 그 인기도 많고 의상 같은 것이 지금은 이리지만 옛날에는 색동, 조끼 그렇게 해서 참 인기가 많고 참 좋았죠. 그때는. 축제들이 많았어요. 뭐 춘향제, 진해 군항제, 강릉 단오제 그런 데 가서 공연하게 되면은 3시간짜리를 절반으로 딱 줄여서 1시간 반씩 하루에 한 9회 10회씩 이렇게 공연을 했었죠. 근데 2000년도에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구례 사람들을 좀 섞어가지고 그 대사섭을 나갔어요. 2000년도에 데리고 나간 것이 1등을 한 거라요. 대사섭에서 대상을 받은 거죠. 장원을. 제가 구례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구례에서 있으면서 이제 예술을 키웠죠. 지금 전국에 다 제자들이 있습니다. 깽가리 북포로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유순자 선생님 것을 제일로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양성을 시키려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호남유성음악 그것은 유일하게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 단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포장건립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여성농악단이 포장을 쳐놓고 공연을 했어요. 이 무대를 이렇게 진 것이 아니고 그냥 말뚝 이렇게 박아놓고 포장만 이렇게 동그랗게 치는 거지요. 그래서 포장건립이라고 제가 옛날 것을 생각을 해갖고 포장건립으로 해서 받았습니다. 개인놀이죠. 장국 구령놀이, 소고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놀음을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기술이 다 나오고 이 부푸는 해바라기하고 꽃을 영상해갖고 뻐끔새라는 것은 딱 하면서 이게 뻐끔이 딱 나오는 거예요. 뻐끔, 이게 뻐끔. 춤을 추고 이 부부짓을 하면서 뻐끔짓을 하고 그러니까는 나를 춤추는 바람꽃 유순자 이렇게 해준 거예요.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더 멋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로 부부놈 유순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좋은 것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